스토리의 안PD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인스타 이런데 보면은 일상적인 사진인데도 느낌이 다른 사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 아이폰으로 사진 촬영할 때랑 보정할 때 어떻게 해야 더 예쁘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폰에 장착된 이 카메라가 사진 자체가 멋있게 나오기는 조금 힘든 카메라예요. 그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이 렌즈 키트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렌즈 키트인데요. 와이드 렌즈랑 R 렌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풍경 사진 찍을 때 유용한 렌즈인데요. 이거를 장착하고 찍었을 때 얼마나 다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공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거를 요 일반 사진 렌즈 키트 안 달고 한번 찍어봤고요. 와이드 렌즈 껴서 한번 찍어봤고요. R 렌즈 여기가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 시야가 훨씬 넓어졌죠. 텔레포토 렌즈는 어떤 부분만 찍고 싶어서 줌을 할 때가 있잖아요. 화질이 다 깨져서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게 텔레포토인데 텔레포토 끼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엄청 가까워. 좀 확대되면서 화질은 그대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매크로 렌즈는 엄청 자잘한 것까지도 초점을 가까이서 잘 잡아주거든요. 이 렌즈 끼고 촬영하시면 아이폰이 찍을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훨씬 넓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폰이 만약에 7 플러스다 텔레포토 렌즈도 필요 없고 인물 사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진짜로 DSLR처럼 잘 찍어주거든요. 초점을 맞추고 그 뒤에는 아웃포커싱을 확 날려줘요. 배경을 여러분 찍고 싶은 거 마음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폰카 치고 여러분들이 렌즈 키트를 살 여유도 없고 7 플러스도 아니다 잘 찍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진 못 찍어도 괜찮아요. 보정해서 좀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예시로 보정을 해볼 사진도 그냥 평범한 요 사진으로 보정을 해볼게요. 저는 사진 보정할 때 기본 보정용 어플 하나, 필터용 어플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 거치는데 여기서 기본 보정용은 셀시드를 더 추천해드려요.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도도 이상하게 잡히고 이상한 현수막 같은 것도 찍히고 다듬어 볼게요. 가로 왜곡으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자르기. 현수막도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로 가셔서 원래 흰색으로 나와야 할 부분 있잖아요.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가 되겠죠. 횡단보도를 콕 집어주시고 얘가 알아서 색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 보정으로 갑니다. 저는 기본 보정을 할 때 제가 봤던 그 순간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봤던 것보다는 살짝 어두워요. 그래서 밝기도 올리고 그리고 채도도 조금만 채도는 많이 안 올리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 이게 되게 유용한 건데 배경보다 사람들이 더 어둡게 나왔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균형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플러스 시키면은 맞춰주죠. 그 다음에 음영 어두운 부분의 톤을 조절하는 건데 분위기를 제가 올리면서 어두운 부분이 깨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영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그건 가릴 수가 있어요. 기본 보정이 끝났다면 비네트랑 아웃포커스 비네트를 먼저 줘볼게요. 약간 폰카로 찍은 느낌이 조금 덜할 거예요. 그리고 스냅시드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아웃포커스 기능입니다. 거의 이 기능 때문에 제가 라이트룸보다 스냅시드를 더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선형으로 해서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건 다 날리려고 됐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죠. 이제 필터 기능을 거쳐야 해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필터 어플 VSCO 이거 하나면 사실 충분합니다. 필터 어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요거 하나면 충분해요. 필터를 한번 씌워볼게요. 요 필터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장 한번 보실까요? 이게 보정 전이고요. 요게 보정 후입니다. 훨씬 예뻐졌죠. 이 사진에서 요런 사진이 나왔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VSCO에서 제거하는 걸 계속 쓰다 보면은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추천하는 게 커브 기능인데요. 스냅시드를 설명해드리면 먼저 RGB 곡선으로 먼저 톤을 설정해줍니다. 저는 길고 느슨한 S자를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주황색으로 만들고 밝은 부분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조정해서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라이트룸으로 가는 건데 라이트룸에서 효과로 가셔서 톤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원하는 색상에다 두시고 밝기에서 톤만 조정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금 몇 가지 버전이 나왔죠? 세 가지 버전이 나왔죠. 스냅시드랑 VSCO 거친 거 하나, 스냅시드에서 커브 기능 써서 한 거 하나, 라이트룸에서 톤 분할 기능 써서 만든 거 하나. 근데 다 예쁘죠?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보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찍은 사진도 보정만 잘하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찍으시고 이렇게 딱 10분 정도만 들여서 보정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 사진 찍고 보정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쿠쿤스토리의 안피디였습니다. 쿠쿤스토리에서는 저희가 직접 만든 음악을 영상에 삽입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곡도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이번 곡은 어떤 게 테마인가요? 이번 곡은 정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너무 웃기지 않아?